안녕하세요. 2021년 2월 1일자 판례공보 민사 동문회 통장 사건 설명드리겠습니다. 판례 요지는 이렇게 쭉 있는데 나중에 필요하시면 원문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2019-267204 판결 동문회 통장 사건 사건명은 제3자 이입니다. 당사자는 부산 수련 동문회가 상고인이고요. 피고는 대부업체였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결론은 파기환송입니다. 원심과가 달랐다는 거죠.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문회 대표 A가 신협의 통장을 개설합니다. 신협 대표는 동문회의 전임 대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문회 대표 A가 신협의 통장을 개설할 때이 사람이 동문회로서 한다는 거를 이제 이 신협 대표는 알고 있었던 거죠. 피고가 대표 A를 상대로 양승업 청구 소송을 해서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 A의 신협 통장에 압류 추심이 되니까 이 통장의 주인이라고 동문회가 나서면서 제3자 이의 소송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문제는 이 사건 예금의 예금주는 대표 A인가 아니면 동문회인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계약 당사자는 당사자의 의사일치에 따른다. 결국 금융기관이 단체의 대표자가 그 실명을 확인하면 당사자는 그 단체가 된다는 겁니다. 결국 계약 당사자 이 사건에서는 이 통상적으로 금융실명법 하에서는 비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부가세법상 고유번호라든지 소득세법상 납세번호가 있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비법인 단체로서 그 가입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동문회 같은 데는 이런 고유번호 자체가 없기 때문에 개인 명의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다 하더라도 여기 그 단체의 명의로 가입한 게 명확하다면 그 단체의 계좌이지 개인의 계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건에서는 금융실명기법 하에서 비법인 단체에 실명하기 방법이 없기 때문에 대표자의 본인 실명만 하긴 했지만 전임 대표자가 신협의 대표였기 때문에 이 대표로서 한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통장에 보면 그 이름에 개인 이름과 가로 열고 무슨 동문회 이렇게 써 있고 그다음에 사용 목적 란에도 단체 그 법인용 그러니까 단체 동문회 용도로 사용한다 이렇게 써 있었기 때문에 대법원은 이거를 금융기관이 그 단체 대표자를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계좌도 금융기관 그 단체 것이 맞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 사건은 이제 예금의 명의자가 단체명이 부기되고 사용 목적이 단체용이 기재되어 있으면 그 단체가 예금의 주인이라는 것을 활용해 말해주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상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개인 재산이 아닐 경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채권자일 때도 잘 확인해야 되고 그다음에 내 재산에 뭔가가 우리 내가 특화해 있는 무슨 친목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가족 동뭐 이런 거에 통장을 만들 때도 이런 걸잘 활용해서 단체명도 부기하고 사용 목적의 단체용이라는 것도 명확히 표시를 하면 나중에 분쟁을 막을 수도 있고 또 변호사로서 이런 어떤 물음이 질의가 왔을 때는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 적절히 대응을 설명을 해드리면 의뢰인의 신뢰를 얻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2월 1일자 판례공보 민사 대포차 명의 넘기기 사건 설명드리겠습니다.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중에 꼭 원문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020-9244 판결 대포차 명의 넘기기 사건이고요. 사건명은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 절차 인수 사건입니다. 인수니까 명의로 있는 이 사람이 자기 명의를 너가 가져가라 이렇게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차량 담보로 대출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상고인이니까 패소한 거죠. 피고는 차량 유통업자 아마도 중고차 업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상고 기각되니까 결국은 끝내 패소했습니다. 결국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 자기 명의를 딴 사람에게 넘기는 걸 실패하게 된 거죠. 사실관계를 찾아보면 원고는 차량 소유자 였는데 사채업자에게 차량을 담보로 차용하고 서류로 모두 제공했습니다. 근데 피고 유통업자는 성명불상자한테 매수해가지고 700만 원에 차량을 다시 매도합니다. 이 성명불상자이기 때문에 사채업자한테 받은 것도 아니죠.
결국 이 사람은 다시 누구한테 사서 누구한테 넘긴 겁니다. 근데 누구한테 산지도 모르고 다시 넘겼을 때이 사람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거죠. 문제는 대포차로 유통되는 차량 명의를 차량 양수인한테 넘길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사람이 넘겨줄 수 있느냐? 상식적으로는 이제 지금 현재 차량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한테 넘길 수 있을 것 같이 생각이 드는데, 안 되는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양수인, 그러니까 산 사람이 등록 명의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을 상대로는 인수자차 이행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전전 양도된 경우, 계속 이렇게 양도된 경우에는 중간 생략 등록에 합의가 없는 한, 양도인은 전전 양수인, 그러니까 현재 양수인이나 그 중간에 있는 누군가에 대해서도 인수 절차, 등록 명의의 인수 절차 이행을 구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겁니다. 결국 실무적으로 대포차 명의는 사채업자에게만 넘길 수 있지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 없게 되는 거죠. 사채업자한테 넘기려고 소송하면 무섭죠. 어쨌든 사채업자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포차가 내가 차량을 담보로 넘기고 사채업자가 이 차량을 대포차로 넘겨버릴 경우에는 명의를 벗어나는 방법은 이 사채업자한테 가서 그 상대로 명의를 넘기는 방법. 이 방법이 가장 가능한 방법이고요. 이렇게라도 해야 과태료라든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그뭐 차량 뭐 과속 차, 어, 과속 뭐 딱지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 날라오고 자동차 같은 거 계속 날라오기 때문에 이렇게 넘겨야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일상생활 자주 발생하고 또 변호사님들도 많이 물어볼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잘 기억해 주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보 5분 정리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21년 2월 1일 판례공보 민사 출자 전환의 부작용 사건. 사건 번호는 2016-254467, 254474 병합 사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판례 요지는 굉장히 길죠. 나중에 필요하시면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 사건명은 채권조사 확정에 대한 이의 소입니다. 원고는 파산관제인이고요. 피고는 채권자들입니다. 원고 파산관제인이 상고한 사건이고요. 결론적으로 파기 환송됐습니다. 그래서 파산관제인이 원심에서 졌지만 대법원에서는 승소를 한 거죠. 사실관건 이렇습니다. 이 파산관제인의 그 회사가 2011년 12월에 회생 절차 계획이 인가됩니다. 그러면서 이 채권자들 피고 채권자들의 채권이 출자 전환됩니다. 그 출자 전환됐다는 것은 주식에 관한 권리로 바뀐 거죠. 그리고 2013년 3월에 이제 회생 관리인이 이그 채권자들의 채권의 그 존부나 범위에 관련해 가지고 이의소를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의소가 제기되고 있는 중에 2014년 8월에 파산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최종적으로 파산하면서 이제 이 사람 회생 관리인이 이제 파산 관제인으로 바뀌죠. 그러면서 이제 항소심에서 회생 관리인이 파산 채권 부전제를 구하는 걸로 청구 취지를 변경을 하고 항소심 이의를 허가를 합니다. 그러다가 소송이 쭉 되고 있다가 그 내용상 보니까 회생 채권 부전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어서 회생 채권 그러니까 파산 채권 부전제뿐만 아니라 회생 채권 부전제도 변경을 구했는 그 부존재 확인을 구했는데 항소심 이를 불허하고 선고를 하고 원고 패소한 사건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통상적으로 회생 절차를 하다가 파산이 이제 선고가 되면 그 절차가 그대로 수계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과연 이 파산 선고가 된 이후에도 회생 절차의 존부나 범위에 관해서 다툴 실익이 있느냐? 이 부분이 첫 번째 문제 됐고요. 이 사건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두 개를 다투어야 될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출자 전환된 신주 인수권이 파산 선고로 인해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결국 회생 채권하고 파산 채권의 범위가 달라지게 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00억이 만약에 채권이 있었는데 이 100억을 그대로 출자 전환을 시켜줬습니다. 100억짜리로. 그런데 이게 파산이 되면 신주 인수권만 있는 상태에서 파산이 되면 신주 인수권의 권리가 100억이 안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100억이 안 되니까 이게 한 70억 정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래 100억이라고 바뀌어 출자를 했는데 애초에 100억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애초에 한 50억밖에 안 됐기 때문에 출자 일환도 50억 정도밖에 안 됐고 그것이 하락해서 지금 한뭐 60, 30억밖에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려고 요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했냐면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조사 확정 재판은 파산 선고 시 수계가 된다. 원래 수계가 되는데 예외적으로 회생채권의 존불을 범위를 다툴 실익이 있다면 그럴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원래 회생채권 범위에 관한 소송을 해도 된다. 이게 이제 대법원 판단입니다. 이게 맞겠죠? 그래서 성명도 없이 이거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도 다퉈보지 않고 불허한 거는 위법하다. 그러면서 그 실익에 관한 내용을 이제 대법원 판단에 조금 써줍니다. 뭐냐면 출자 전환이 되면 인가시 효력이 발생하고 이게 파산 선고가 돼가지고 회생 절차가 폐지돼도 그 출자 전환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가 되니 결국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회생 채권과 파산 채권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파산 선고를 받은 회사에 대해서도 회생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소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은 뭐 일반적인 사건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사장들 중에서 주 거래처가 회생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금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다가 보면 그 중에 이제 큰그 은행 같은 큰 채권들은 출자 전환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자 전환이 됐다가 다시 파산까지 이루게 되면 이 출자 전환된 채권자들의 채권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소지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파산 채권 관리할 때 이게 다르다라는 거를 주장을 해가지고 출자 전환됐던 채권 부분에 관해서 범위가 다르다. 그러므로 내 채권이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되는데 요거는 한 중요도가 별 하나 정도 될 거로 생각되고요. 뭐 아주 중요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출자 전환의 부작용 사건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8505 오분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1년 2월 1일 판례 공보 민사편에 나와 있는 채권 양도 담보권자의 회생 절차 사건입니다. 사건 번호는 2017-256439, 256447 판결입니다. 판례 요지는 나중에 필요하시면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채권 양도 담보권자의 회생 절차 사건, 사건의 사건명은 물품 대금 사건입니다. 이게 뭐냐면 원고는 이제 회생 채무자인데 실은 이 물품 대금의 원래 채권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상고를 했고 피고는 도시철도공사, 그러니까 이제 물품 대금의 상대방, 그러니까 돈을 이제 지급해야 될 사람이죠. 독립당사자 참고로 우리은행이 있습니다. 이 우리은행이 바로 채권 양도 담보권자입니다. 이 사건은 상고인이 이제 회생 채무자인 상고인이 상고를 했는데 원심과 달리 파기환송됐죠. 그러니까 상고인이 이긴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이냐 보시죠. 일단 관련 법령을 보시겠습니다. 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보면 58조에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있으면 회생 채권 또는 회생 담보권에 대한 강제 집행 등을 할수 없게 됩니다. 이 회생 담보권이 뭐냐? 왜냐면 141조에 나와 있는데 결국 회생 절차 개시 전에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이 그런 거죠.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어쨌든 그 원고 이게 회생 채무자 이 사람이 갖고 있던 채권을 우리은행한테 이제 양도담보로 넘깁니다. 이 양도담보권, 이 양도담보가 된 것을 회생담보권이라고 보는 거죠. 사실관계를 한번 보시죠. 원고는 철도공사에 전동차 400억을 이렇게 판매했습니다. 이제 판매대금 채권을 갖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 채권을 우리은행, 이 참가인들, 우리은행한테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 양도담보로 이제 그 넘겨준 거죠. 근데 완전 넘긴 건 아니고 양도담보로 넘기기 때문에 담보권 범위 내에서만 채권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고가 이그 물가 변동을 이유로 이제 철도공사 상대로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하다가 소를 이제로 전환됩니다. 그러면서 이
이소그 과정에서 소가 진행되고 있는 중간에 2014년 5월에 회생 절차가 개시가 됐고, 2015년 10월에 회생 절차가 종결됩니다. 근데 이 14년 5월에 회생 절차 개시가 될 때가 15년 10월, 그러니까 1년 한 5개월 뒤에 회생 절차 종결되는데, 그 사이에 우리은행이 이제 참가인으로 독립당사자 참가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물품 대금은 내가 양도받았으니까 내가 채권을 내그 채권자다. 그러면서 철도공사 상대로 돈을 물품을 달라는 소송을 하게 된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어쨌든 채권 양보 담보권을 갖고 있던 우리은행이 물품을 청구할 수 있게 되죠. 청구할 수 있고 이제 담보권 범위 내에서는 이제 청구권자인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은행의 그 채권 양도 담보권이 회생 그 채무자 회생법에 나와 있는 양도 담보권 이제 이행 청구가 일률적으로 담보권 실행행위라고 보게 되면 금지되는 행위, 회생 담보권이나 실행행위가 금지되기 때문에 청구를 할수 없게 됩니다. 결국 독립당사자 참가 청구가 기각돼야 되는 거죠. 근데 항소심은 어떻게 봤냐면 이행 청구는 청구를 일률적으로 금지된다고 볼수 없다. 그러면서 원고 청구 기각, 참가인 청구 인용으로 한 겁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냐면 채권 양도 담보권은 채무자 회생법에 나와 있는 회생 담보권이 맞다. 그 회생 담보권에 기한 강제 집행 등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등에는 이행 청구, 소를 제기하는 것도 포함된다. 따라서 이 사건은 회생 절차 내에서 금지된 행위를 하는 참가였기 때문에 참가인 청구를 기각해야 된다. 그리고 그다음에 별도로 회생 절차가 지금 종결됐었기 때문에 회생 담보권의 존부나 범위도 별도로 살펴야 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이제 채무자가 그러니까 원래 그 물품 공급했던 사람이 승소하게 되겠죠. 승소하면 그 회생 채권 범위 내에서 어떻게 변화됐는지는 다시 받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우리은행 입장에서는 원래는 공사로부터 400억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고 채무자를 통해서 받아야 되고 그것도 회생 절차의 계획에 나와 있는 대로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이거는 원고가 우리은행으로서는 큰 손해를 보게 되겠죠. 어쨌든 이 채권 양도 담보권자의 이 사건은 대금을 지급하는 자가 그러니까 지급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지금 거래처 이제 회사가 이렇게 돈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 회사가 회생이나 또는 파산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채권자들이 몰려들어서 그 돈을 받아가야 되는데 그때 혹시라도 채권 양수인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사람이 만약에 채권 양도 담보를 받은 거라면 그 사람이 이행 청구를 막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회생 채무자의 재산이 늘어나고 내가 받을 수 있는 돈도 좀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절차 혹시라도 받게 되고 그래서 그 의뢰인으로부터 이런 문의를 받게 된다면 채권 양수인들에 대해서 양도담보가 있는 경우에 혹시 그런 게 있다면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이 사건도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사건이 아니어서 중요도를 한별 하나 정도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채권 양도담보권자 회생 절차 사건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